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빨간불로 시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금요일장 아슬아슬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 코스피가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반등의 힘이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오전과 그리고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걱정이 좀 컸거든요. 낙폭이 커져서 조금씩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또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될지, 그리고 수급과 종목별로 지금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어디인지를 보면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장 마지막 1시간 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조금씩 계속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보합권까지 현재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3084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반쯤에는 304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보실까요? 코스닥 또한 오늘 파란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7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지속적인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960선에서 가닥을 잡아갑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을지 막상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상 종목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샘표와 한화생명, 포스코엠텍, AP위성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유니온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바이든 정부에 맞서서 중국이 첨단 무기의 원료인 희토류를 미국에 수출할지 말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고공행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정말 커 보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또한 장중 26% 급등세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9%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포스코와 현대차가 수소 사업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포스코엠텍이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오늘도 이 모멘텀으로 장중에는 20%가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 오름폭을 절반 이상 반납했습니다. 4% 안팎의 상승으로 5,800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에는 센트럴 모텍과 삼성 출판사, 코스맥스, 펄어비스,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 어제까지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 랠리를 달려가면서 막상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급락입니다. 삼성 출판사 아기상어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죠. 스마트 스터디가 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다. 설이 들려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사실 묵은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21%의 하락세 삼성출판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오는 26일 K누딜 지수 편출입 정기 변경일인데요. 이 펄어비스가 편출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펄어비스 4분기 부진한 실적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의 하락으로 31만 9천 원 선에서 바닥을 잡아갑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을까요? 메리츠 증권의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막상의 한화생명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미국 장기 이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서 생명 보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한화생명 좋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화생명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3개월 동안에 한 100% 정도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기간에 올랐나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좀 길게 보면은 그 이제 3, 4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때 비교하면 지금 반값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이거 아직도 싼 거 아니냐 약간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일단 뭐 그 향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크게 딱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본업인데요.
국내 보험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좀 성숙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크게 뭐 보험 영업이 증가하거나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뭐 메이저 생명보험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보험 영업이 굉장히 뭐 위축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스테디하다고 그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금리 따라서 좀 주가가 왔다 갔다 좀 변동이 큰데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뭐 보험주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금리 상승이 수혜입니다. 근데 최근 경기 회복이나 뭐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코멘트를 보면은 뭐 유동성 축소나 기준금리 인상 뭐 그런 것들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겠다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금리가 이렇게 좀 저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건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금리 바닥 확인은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구조적인 저금리 시대를 벗어나기는 향후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 접근 금지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카 종목 제이컨텐트리 봐볼게요.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제이컨텐트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했다가 이렇게 좀 쇼크가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좀 큰데요. 사실 뭐 동사는 전형적인 코로나 피해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실적 부진은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종식되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좀 점진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작년 11월부터 좀 상승을 했죠. 그 뭐 제이컨텐트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좀 컨택트 주식들이 좀 많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극장, 뭐 카지노 여행 뭐 다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로 보면은 일단은 뭐 작년 최악 상황은 지났다. 그러니까 뭐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긴 했는데 그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약간 뭐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오른 다음에 조금 조정 구간인데 일단 조정이 좀 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진다면은 또 다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회사는 좀 극장 쪽 수익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뭐 콘텐츠 쪽으로는 계속 또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뭐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컨텐트리 실적 부진이 이미 예견이 됐었던 터라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컨텐트리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좀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동사는 이제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DNA 백신 치료제 등 이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 바이오 업체인데요. 뭐 머크, 로슈, BMS 등 이제 뭐 해외 빅파마와 다수의 병용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면역항암제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고성장 중이고요. 빅파마의 면역항암제 단독 투여보다 저희 제넥신과 이제 병용 투여 시 효과가 좋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은 뭐 엄청난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대규모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왔죠. 1조 2천억짜리, 그다음에 계약금은 300억짜리 뭐 그런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요거만 이제 보더라도 지금 이게 해당 지역이 미국, 유럽, 중국 등 이 메이저 시장을 제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쪽인데 그쪽은 사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1조 2천억짜리 기술 수출이었다면은 만약에 향후 이제 이게 좀 메이저 시장 쪽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규모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GXI7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주가 흐름으로 보면 이제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최근 바닥은 9만 원대 초반이고요.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또 조정받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계속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바이오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이미 좀 오랫동안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보여지고, 뭐 물론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종목 쫓아가는 것보다는 또 이런 탄탄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해보자, 약간 뭐 좀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 이제 모멘텀으로는 다음 달에 이제 관계사인 네오이멘텍이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오이멘텍은 이제 상장 후에 아마 지분율 전액순이 한 20% 정도 지분율을 보유할 건데요. 뭐 좀 네오이멘텍 상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액순이 이제 어제 기술 수출한 것 파이프라인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임상이 계속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도 좀 충분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넥신 여러 가지 모멘텀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에 한국금융지주 12% 종목 주신 다음에 올랐거든요. 이 진단 짧게 들어가 볼게요. 네, 개인들 주식 투자 증가했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 역사 사상 최고치 돌파했고, 당연히 증권주가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증권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증권주를 보시는 건 좋다. 근데 아마 이제 탑픽으로 한국금융지주하고 키움증권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또 키움증권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걸 쫓아사기보다 차라리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인 다우기술 를 공략해보자, 약간 이제 그렇게까지 좀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좀 더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은 이제 단순히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향후 장기간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증권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재미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018년도 고점보다 지금 그 주가는 밑에 있으니까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그때보다는 수익은 훨씬 더 좋아졌죠. 자산 가치도 좀 더 상승을 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좀 신규 접근을 좀 금지를 하고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인데, 만약에 이제 팔았는데 좀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덜 오른 증권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나 키움증권이 치고 간다 그러면은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못 오른 증권주들 위주로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